오늘 설교의 제목은 있습니다. 성령이 불타는 성도와 교회가 되자.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도.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한때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이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속된 말로 마른 막대기 같은 무능력한 목사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목회가 되지 않았으면 낙심을 해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낙심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웨슬레 목사님에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738년 5월 13일에 5월 24일에 올드 스케일 회심이라고, 여러분 그날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여러분 올드 스케일 거리에 모라비안이라는 그런 성도들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예수를 이미 믿어지고요,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체험해요. 두 번째, 1738년 같은 해입니다. 12월 31일 날 웨트레인이라는 곳에서 60명이 송구영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철야예배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마음도 생각도 꿈도 변화를 해요. 그래서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인물로 바꾸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웨슬레 목사님도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의 사역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는 개인을 변화시킵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교회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 지역과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잘 먹고 잘 살아요. 물질의 풍요는 있는데 이 정신적인 결핍, 영적인 빈곤, 영적인 갈증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잘 먹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가슴이 허전합니다. 뭔가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문화나 세상의 것으로 도무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면 그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임한 성도의 모습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복음이 전달되어서 전달된 복음이 열매가 맺히고 사람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복음의 전달 방법인데요, 복음이 바로 전달되니까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로만 복음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게 만드는 능력이 같이 임하더라는 거죠. 전에는 그런 말을 들어도 별로 변화가 없었는데 성령이 임한 말씀을 들으니까 듣는 사람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증거하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는 순간 그게 확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따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자기가 느낀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냥 주일날 우연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혹은 부흥회 때 이 말씀을 듣는데 이 주체 없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러지? 막 어떨 때는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살짝 떨려도 그래도 그냥 주체가 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믿어지게 하는 거야. 또 한 가지 어떤 때는 말씀을 듣는데 온 마음이 막 어떤 전기에 감전된 거지 찌릿찌릿해지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경련이 일어나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요. 어떤 사람들은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할 때 막 힘이 나고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뭐냐 하면 말씀이 증거될 때 성경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준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말씀이 어떤 때는 도무지 안 들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말씀이 내 말씀을 들릴 때 있잖아요. 그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앞에 능력, 그 다음 뒤엔 큰 확신. 이 성령이 능력의 역사하고 확신의 역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듣는 사람이 말씀이 전파될 때 듣는 입장에서 보면 거절할 수 없는 말씀을 듣는데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 말씀에서 어떤 힘과 확신이 느껴지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큰 확신이라는 말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설교자예요. 전도자예요. 전도자의 가슴을 지배하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할 때 이 설교하는 자도 성령의 감동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봐도 1부 예배 설교의 감이 다르고요 2부 예배 설교 감이 다르고 3부의 감이 달라요.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고 3부에 와봐요. 완전히 설교가 똑같은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때마다 그 간중 속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메시지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설교자가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설교하면 그거는 설교자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이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변화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의 마음에 큰 확신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이 불같은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말씀을 받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큰 빌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였던 집은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모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 야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3주 동안 말씀을 증거합니다. 부양배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폭동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핍박을 받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 상황을 맞게 되죠. 온갖 방해와 위협이 있는데 불량배들이 집단 위협이 있었습니다. 폭도들입니다.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복음 전도자나 하나님의 일한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가다가 믿음으로 하는데 위기를 만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위기 상황이 오면 아하 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겠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바알의 신과 전투할 때에 도무지 다른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이기게 만들어요. 기적으로 이겼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킬 때 어려움이 크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나는데요. 상식으로 안 되면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성령의 강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증거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증거되었고 열매가 맺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주변에 영적인 무한한 도전자들이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임하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에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말씀이 전파되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고 증거하는 자들은 큰 확신으로 증거하는 축복이 있어야지요. 두 번째, 말씀이 성령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변화시키는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해도 변하는 것도 있겠지만 강건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나도 모르게 변해요.
여러분 말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꿈도 변하고 성격도 변해요. 여러분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도 안 변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거 안 변했냐고 집사님 목사님 저 집사님 막 싸우는 거 보니까 하나도 안 변해 나한테 막 야단치고 그럽디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집사님 그래 욕해도 그 사람 많이 변한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 맞아 죽었습니다. 말만 하고 말한 건 변해서 그 정도지 변하지 않았으면 그냥 안 있다고 변화된 겁니다. 사람이 날마다 이 날마다 말씀 들으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두 가지입니다. 점진적 변화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특별한 경우 강건적인 이 변화로 갑자기 순간적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충격을 줍니다. 어떤 때는 병을 들게 합니다. 어떤 때는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우리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잡아들이러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러면 갑자기 확 뒤집어집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이 사람이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예수 믿으면서 할 겁니다. 무슨 체험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못 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려야 돼요. 완전히 죽이진 않지만 우리 뭐 다치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우리 삶의 항정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깨닫고 고민하고 하다가 이 자꾸 변화를 만들어가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번에 변화시켜요. 단번에 순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바깥에도 데살로니가 전 지역은 문화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어느 도시나 그 도시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면 반드시 타락을 해요. 사람도 보면요 이 가난할 때는 타락하지 않아요. 돈 벌고 먹는 거 있는 게 문제가 걱정이 없으면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지역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가 팽배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뜻은 타락한 문화에 젖어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거룩한 삶으로 변화를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색욕을 버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런데 사람의 재성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점진적 변화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듣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은 그 문화 환경이나 문화적 배경이나 가정의 형편이나 성격상 그렇게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한번 터져야 돼요. 그러면 이 충격적인 충격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 교회 사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데 옛날 습성을 그냥 지니고 교회에 오잖아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 나와서 어려우면 만날 옛날 노예 생활을 습성이 납니다. 예, 애굽에 마늘이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먹을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오래되고 20년 예수 믿어도 옛날 습성이 나도 모르게 탁 튀어나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런 걸 해보냐?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우리 남전도회나 여전도회가 이제 야외를 갑니다. 그러면요, 기도만 하고 그런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딱 마이크를 잡으면 유행가가 나오는데 막 공격을. 그러면 그 사람만 나쁜 줄 알았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따라하는데 다 좋아해. 나도 모르게 옛날 습관이 툭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습성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모습들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 나쁜 버릇을 고쳐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고치니까 이 사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읽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옛날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거나 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버리지 말고,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은 사람을 버렸지만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급격한 변화나 충격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깨닫게 만드는 일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이 사람에게 뭐 길을 가다가 다리를 빈다든지 무슨 일을 만드니 하고 깨닫는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급격한 변화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시키고자 하면 충격적인 사건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깨닫고 돌아서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도가, 성령의 의도가 점진적 변화는 말씀을 듣고 변해갈 수 있지만 이거는 언제 완벽하게 변화될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 이거 목사님 말씀하시더니 내가 이거 걸렸구나. 아멘 좀 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급격한 변화를 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순종의 길로, 거룩한 삶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길로, 복받는 삶의 길로 가도록 강건적으로 이끌어 가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조회사를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도행전의 5장에 보면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갚쳤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오늘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그 자리에서 사도의 말이
베드로 사도의 말이 끝나자 영혼이 떠나가고 적사했습니다. 누구도 아나니아 삽비라 보고 야 땅 팔아서 헌금해라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땅을 팔아서 주의 일에 선교비로 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땅을 팔아서 주의 복음 전가하는 데 써달라고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 주변에 교회 안에 많으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믿음은 없거든요. 자기 믿음으로 안 되는 사람인데 곁으로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저렇게 칭찬듣고 인정받고 싶어서 땅을 팔았는데 다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라요. 그래서 다 드린 것처럼 하고 조금만 드렸어요. 일부를 드렸어요. 근데 성령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너 바른 대로 얘기해라. 그런데 끝까지 거짓말하니까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적사하게 만드므로 초대교회를 거짓말하지 않도록 성령을 속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신앙의 기초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안 일어납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여기 나온 사람 중에 다음 주에 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렇지 않겠어요? 다음 주에 나올 자신 있겠어요? 거짓말 한마디 했다고 적사하면 바로 간단 말이에요. 나도 다음 주일날 설교 못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중요한 위치는 뭐냐면 교회가 처음 출발한 교회의 기초예요. 신앙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초가 잘 돼야 되고 출발이 잘 돼야 돼요. 교회도요. 어떤 교회든지 출발할 때 시작할 때 그 마음을 계속 가지면 교회가 부흥돼요. 신앙도 은혜 받을 때 마음을 그대로 가지면 이게 진짜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다들 은혜 받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막 뜨거웠잖아요. 근데 지금 뜨거워요? 찬 것도 아니지만 뜨겁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든 성도든 첫 번째는 은혜를 주셔서 신앙의 바른 출발을 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처음 신앙으로 처음 출발할 때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능력과 기적을 지금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초창기에는 그런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부어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장난을 치면 박살 났죠. 초대교회는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든든한 신앙의 초석을 놓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고 헌금 생활을 철저히 하고 제약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늘 우리가 보여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살기를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해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화돼요.
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아내가 변해. 부모가 변하면 자식이 변하고 자식이 변하면 부모님이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점진적인 변화를 주든지 급격한 변화를 주든지 변화를 지금도 일으켜가고 있고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변화의 주님이에요. 성령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자는 것보다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른 일보다 성령의 집회를 하면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부흥회를 열면 성도들은 그 기회가 나와 내 가정이 복받는 기회로 여기고 참석하려면 절대로 손해가지 않아요. 다른 일보다 절대로 손해가지 않아요. 왜? 이 일은 날마다 먹고 나면 성도들을 복받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는 못하는 목사가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장난치고 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의 대열에서 성도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 가슴마다 건물은 대단하지 않지만 가슴이 불타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이 성도들의 가슴에 교회 안에 여러분 강력하게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이란 말은 여러분 불을 끈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불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령을 불을 끄듯이 끄지 말라. 성령을 불을 끄듯이 끄지 말아라.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공부를 해서 안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고 가슴에 여러분 불타오르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녹죠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여러분 우리 강원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런 불의 역사가 가슴에 뜨겁게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불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내 속에 불타오르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타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타오르는 교회라는 우리 복음성이죠. 내가 그걸 한번 찬송을 하랬더니 얼마나 빠른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배우려고 하다가 못 배웠어요. 어쩌니 배우려고 틀어놓고 한번 해도 내가 말을 따라가지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치 아프리세요. 여러분 성령의 온도가 몇 도나 됩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식어서 냉랭합니까? 우리에게도 성령이 부리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 구원의 확신, 그리고 열정, 비전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내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내 안에 믿으시는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게 생기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심령에 성령이 불이 붙으면 세상을 바꿉니다. 가정을 바꿉니다. 제자들을 변화시킨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의 가슴에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변화시킨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에게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이번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특별 새벽 집회를 부흥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전 교인이 이 성령 대망 새벽 기도입니다.
성령에 대한 설교를 쭉 할 것입니다. 온 교회들이 기대를 갖고 참여하시면 성령의 충만을 이해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게 되다가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교인이 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심령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에도 성령의 불이 붙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91장을 부르겠습니다. 박수를 치면서.